재밌네요. 뭐.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준비한 거 아니야? 우리 둘 타는데? 우리 너무 환대해 주는 거 아니야? 난 연예인 됐잖아. 10만 동에 5천 원. 5,000원짜리야. 자, 여기는 무슨 머드 사우나? 뭐 그런 건가 봐요. 패키지고 하니까 하나 해주는 겁니다. 핫탕물에다가 몸을 담그는 것 같고요. 저희도 뭐 40불짜리 하나 끊었습니다. 40불. 1인당 40불이니까 2명이면 8만원. 체크인 하기 전에 이제 그 안에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으니까 이게 2시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고 호텔 체크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커브 들어가는 거, 머드. 1에서 3명짜리 게스트, 30만 동, 15,000원. 여기에? 도자기 같은 기분이야. 베트남 도자기 체험. 아, 열악하구만. 열악해. 빨리, 더 빨리. 머드 체험 마치고 오타카 입고 나가는 중입니다. 가격은 뭐 달러로 40불. 40불짜리 체험을 했고, 어차피 이쪽에 이제 빔펄랜드라는 워터파크가 있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영복도 준비해왔고, 그리고 호텔 자체에서도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복도 준비해왔고요. 근데 이제 가방을 놓지 못하고, 뭐 수영복 끊으려면 짐을 막 다 뒤져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수영복을 꺼내지 못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에서 뭐 찜질복 있잖아요. 찜질복 그냥 바지에다가 뭐 그런 거, 바지하고 티셔츠 제공해줘서 머드팩, 머드 사우나 같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남자니까 뭐 상관없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민소매 티셔츠하고 바지 제공해줬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껄쩍지근한, 이제 샤워할 때 또 남녀 공용으로 또 샤워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옷이 좀 들러붙는 상황에서도 남자들하고 같이 머드를 씻어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샤워 시설이 남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시설 자체도 좀 열악하고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머드 자체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피부에 맞닿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피부 쪽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그 인증, 뭐 안전 검사, 뭐 이런 부분을 대부분 꼼꼼하게 따진 후에 아마도 그런 시설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욕탕만 해도 수질 검사 같은 거 꼼꼼하게 해야 되고 대장균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는 아직 뭐 제가 못 읽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설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깨끗한, 그리고 뭐 머드나 이런 물 같은 것들이 검증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물과 관련돼서 동남아시아 꼼꼼하게 따져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네요. 말하다 보니까 전부 다 별로네요. 머드가 조금 위생 상태가 의심이 된다. 샤워 시설이, 그것도 물이고, 샤워 시설이 별로다. 비치베드가 준비된 그런 수영장,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쪽에서 메인은 머드 샤워잖아요. 머드 사우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취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에 또 나가는 길에 보면 기념품 파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쪽 한번 또 둘러보겠습니다. 뭐 환율 감안하면 45,000원인데 45,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달러를 바꾸려면 수수료 들고 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5만원 보시면 돼요. 패키지 관광 오셔가지고 선택 관광 하실 때 이런 부분, 혹시 이 부분이 있으면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야, 먹는 건가? 음료수 같은 건가 보고, 음료수 같고, 이거는 애들 먹는 사탕 같고, 동남아 오면 항상 있는 것들, 그런 기념품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닭도 있네. 오, 거미, 스파이더, 악어도 있고, 오! 빈폴랜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약간 블랙홀에 저주 느낌이네요. 나이스, 괜찮은데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은 저는 사는 편이에요. 특히나 자석, 기념품이 될 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본스러운 이런 고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잘 안 사요. 이런 것들은 소리도 예쁘네. 소리가 되게 예쁘네. 유리나무님 더워요? 아, 핫해요. 핫해, 핫해. 왜? 야, 온도 조절하는 거 있으면은. 오, 체중계도 있어. 체중계도 있는데. 야, 내가 본 호텔 중에 가장 깔끔하다. 또 하고, 이거 맞추는 거나. 야, 채광. 채광 대박이고, 이런 집기들 다 깨끗하고, 내가 다녔던 일반 그 비즈니스 호텔 같은 그런 느낌의 호텔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급비다지식의 옷장이 있고, 서랍장, 실내와, 아, 여기. 샤워감도 예쁜 색으로 있다, 이거. 티셔츠 10만 동이면은 세탁비 5,000원 정도. 세탁비가 조금 비싼 감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에어컨은 엄청 세게 지금 틀어놓은 상태인데 뭐 체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온도가 쉽게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만질 수가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뜨겁습니다. 워낙에 높은 건물이에요. 41층 제일 높은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뷰가 또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쪽에 있는 산도 바라보고 있고. 이야, 이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스카이 라운지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우와, 저기 수영장 있는 거 봐. 호텔 안에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여기는 병원인가? 여기는 어린이 놀이방인가 봐요.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직원은 놀고 있네. 키즈클럽, 스파, 그리고 풀바 있고, 스위밍풀 있고, 스위밍풀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저쪽에 빈펄이라고 있네. 잘 되어 있습니다. 룸에서 수건을 저희는 가져왔는데, 이쪽에서 대여해주는 것 같아요. 빈펄랜드라고, 우리나라 치면 뭐, 에버랜드인데, 사실상 뭐, 자연농원 같은 건가 봐요. 여기. 이야. 아, 하와이 필링 많이 나는데 이거 하와이. 좋아. 네, 내일 좀 하루 종일 빈펄랜드에서 놀 겁니다. 베트남 요리 레스토랑이네. 또한 케밥. 쌀국수인 줄 알았는데 그 카레 누들면을 시켰네. 뭐야? 해도 오케이? 나도. 맛있지? This name. What is name? What? 순식간에 네 개 메뉴를 시켜버렸어. 이거 향기 많이 나는 건 왜? 이게
우어인데 우어 향이 거의 깻잎에 한 120배? 좋은 거 같이 해봐. 한 번만 더 먹어볼게. 재밌네요, 이거.